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재물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존범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 제자등 강론 삼장 유언 삼보 위작 증명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 난조 백천만검 난조 아금문견 특수지
대방광불 화엄경수보살약창계 남화장세계 비로자나진보신 현재설법노선어서가 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 세지방일체제대성근보람전법률의 인삼의 세력고 보현보살계 직근강신 신중신 족행신중도량신 신중주심신주상신중두림신주야신중주가신주아신중주예신주소신중화와조봉신중유공신주방신중주야신주주신중아수라가루라왕긴나라마우라가야차왕제대용왕구반다반달바울천자일천자중도리천야마천왕도 설천하락천왕타와천대범천왕광천전정 광과천대자재왕불과설보현문소대보살법회공덕금강당금강장도금강의광현당구술미당대덕성문 급여비구 해각등 우바세자우바이 선제동자동남녀이수무량불과솔선제동자선지식문수사리체제일로우네우선조선 왕무동은파변행에 우바라와 청자인 마시라 선무상승 사자비신바 순민비지지라무사인관자 여정체대천안주주지신바 산바연주야신 무덕정광주야신 이목관찰중생신 적점해주야신 수호일체주야신 개부수화주야신 대원정진역구어묘도망구반여마야부인천주강변우동자중매 현승경고해탈자 묘홀장자무승근 최적정바라문자덕생동자 유덕념이륵고살문수도 호연보살미진주어차업해운집내 상수비로자나불 어련화장세계 조화장엄대법유지방어공 역구역시 상설바 6664급여 3.11일 역구일 세주묘엄열의 상부연삼내 세계성 화장세계노천하열의 사성제 광명박품 문명품정행연수 수미정 수미정상개참품 보살십주범행법 발신공당명박품 물성야마천공품야마천공개참품 구명무진장 물승도설 청공품 개참품 십해양거십지품 십정십동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량 보살률처불불사열의 십신상의품 열의수공덕품 보혈행금열의 줄이세감품입법개시위십난개송경 삼십구품 망교봉성사경진수 초발심시변정가 안자여시국토에 시명비로자나볼 의상조사법성계법성원중부의상제법부동 무명무상절일체증지소지비영경진성심신극미묘불수자성수연소일중일체다중일일중일체다중일일중한시 일체진중여겨시 무량원거지기염 일염즉시 무량거구세십세오상적인불담난격별손조발심시변정가생사열반상공하 사명연무분별십불보현대인견등일해일삼매중본출려의구사의구보익생마로공중생수기도의지구행정분
생망상 필부등 무연성조 차교에게 가수분득자량이다라니 무진보장은 묵계실보정공전 중도상구례부동 명의불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광굴 환경 강설 제60권 입법개품 제1번 점안하고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 가장 높으신 세존 일체 공덕을 갖추시니 보는 이의 마음이 청정하며 근지에 회양하도다. 열의 크신 자비로 세간에 출현하시어 너희 중생을 위하여 가장 높은 법륜을 굴리셨도다. 여래께서 수없는 급동안 부지런히 고행하여 중생을 위하셨으니 어찌하여 모든 세간들이 큰 스승의 은혜를 갚을 수 있으리요. 차라리 한량없는 급동안 모든 악도의 고통을 다 받을지언정 마침내 여래를 버리고 벗어나기를 구하지 않으리로다. 차라리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 온갖 고통을 다 받을지언정 마침내 부처님을 버리고 안락을 구하지 않으리로다. 차라리 모든 악도에 있으면서 항상 부처님의 이름을 들을지언정 태어나 잠깐이라도 부처님 이름을 듣지 못하면 원치 않으리로다. 차라리 모든 지옥에 다 태어나 낱낱이 수 없는 겁을 지낼지언정 마침내 부처님을 멀리 여의고 악도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지 않으리로다. 일체 모든 악도에서 오래 있기를 어찌하여 원하는가. 열애를 칭견하고 지혜를 늘리려 함이로다. 만약 부처님을 칭견하면 일체 고통을 소멸하고 모든 열애의 큰 지혜 경계에 능히 들어가게 되도다. 만약 부처님을 칭견하면 일체 장애를 다 떠나고 다음없는 복덕을 빌려서 보리도를 성취하리라. 여래께서는 영원히 일체 중생의 의심을 끊고 그들이 좋아하는 마음을 따라서 모두 다 만족하게 될. 이 입법개품은 대개 뭐 소설로도 영화로도 표현된 그런 그 환경에서 좀 특이한 그런 품이죠. 잘 아시는 대로 선제동자가 구법행각하는 내용을 21권에다가 이렇게 담은 내용인데 그게 이제 80권 환경으로 칠 때는 이제 마지막 품이 됩니다. 그런데 권수가 21권이나 되죠. 여기 서문에 내가 이제 늘 서문은 뭐 책을 만들게 된 그런 사연들을 대개 기록하게 된 그런 그 내용과 그리고 또 이제 그 내용을 간추려서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진부하게 느껴져 가지고 경문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발췌해서 서문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이게 입법개품 1권의 서문이 참 감동적이죠. 차라리 한량없는 겁동안 모든 악도의 고통을 다 받을지언정 마침내 열애를 버리고 벗어나기를 구하지 않으리로다. 차라리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 온갖 고통을 다 받을지언정 마침내 부처님을 버리고 안락을 구하지 않으리로다. 이런 내용으로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까지도 이렇게 이제 밝힌 내용인데 제가 그동안 서문 쭉 이제 발췌해서 서문으로 삼았는데 제일 감동적인 그런 그 서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이 입법개품 길고 긴 입법개품의 이제 첫 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이 서문이 어디쯤에 나오더라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차분히 새겨가면서
그 읽으시면 어디선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더 이제 반갑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지품을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서 조금 뭔가 색다른 그런 감동을 좀 느꼈는데 이번이 십지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기 383쪽 상단에 방광청법이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십지에 대한 이름만 쭉 이제 소개를 하고는 참 이 십지 좋기는 좋은데 정말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금강경 보살이 여러 번 뭐 뺐다고나 할까 사양을 했죠. 그것은 법화경에서 삼지삼청 하다가 5,000명 비구들이 자리에서 법회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떠나버리는 그런 그 유명한 5,000태석 그리고 삼지삼청 이러한 내용과 신기하게도 여기서 이제 십지품 서두에서 이렇게 이제 금강경 보살은 이 십지품의 그 내용이 하도 심신미묘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만두자 이런 뜻을 이제 하니까 해탈을 보살이 늘 청했습니다. 청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중들이 또 법을 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명을 놓아서까지 이제 법을 청하게 됩니다. 세존이 광명을 놓는데 그 광명에서 법을 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까지 접어듭니다. 여긴 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뭐 노장인 40명이나 설법하시고 뭘 그렇게 설할 게 더 있다고 하는 그런 그 교만심의 표현은 환경에는 없습니다. 법화경에는 그게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이런 환경에는 그게 없고 그 보통 대중들이 법을 청하는 모든 보살 대중들이 일시동성으로서 금강경 보살에게 이제 법을 청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미관으로부터 광명을 놓아서 그 광명에서 이제 법을 청하는 내용 사뭇 다르죠. 어떤 의미에서 뜻은 법화경하고 비슷하면서 그 형식은 전혀 그 다르고 광경이 다르고 그 뭔가 품격이 다르고 한 것을 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화엄경의 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해봅니다. 방광청법이라 광명을 놓아서 법을 청하다 이시의 세존이 미관으로부터 청정 광명을 내시니 놓으시니 이름이 보살 역연명이라 그랬습니다. 보살의 힘으로 이 역연 밝을 염자 불꽃 염자 이것을 불꽃이 활활 타오르면서 빛을 내고 그 빛이 세상을 환하게 밝힌다는 그런 뜻으로 역연명 이렇게 했습니다. 보살 역연명이라고 하는 그 광명의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저 스님들 오늘 그 법당의 그 장엄을 보셨겠습니다만은 여기는 법당을 처음에 만들 때 사경 수행 도량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고 또 사경은 여기서 공급만 해주면은 어디서든지 사경할 수 있다고 해서 사경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뜻에서 어디서 있든 그래서 이제 사경 수행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이제 그 붙여가지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경을 강의도 듣고 또 사경 시간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사경도 하고 신도님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걸맞게 사경집을 지금 12가지인가 발심 수행장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수십만 권 사경책을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뭐야 반야심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급한 그런 그 중요한 경전들을 전부 이 세상에서 제일 친절한 사경집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정말 그래요. 그렇게 잘된 사경집은 아직 어디에서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12권째인가 그렇게 해서 전국에 그 여러 스님들도 많이 가져가서 보급했겠습니다만은 사경책을 그렇게 많이 보급을 해서 여기서 이제 사경 시간에 이제 따로 이제 사경을 특별히 하신 분들은 여기 저 10주년이랬어요. 깨달음의 길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10주년 기념으로 저렇게 이제 사경을 해서 표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엊그저께 3월 1일 날 했어요. 3월 1일 날 해서 초파일 지날 때까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감상하고 또 함께 좀 배우고 하는 그런 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런 이름이 있듯이 어디에서든지 그런 그 광명을 하나 놓든지 뭘 하든지 간에 거기에 그 주제를 나타내는 이름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각자 사찰에서 법회를 하더라도 늘 하는 관음제일 법회다. 그렇더라도 거기에는 이제 하나의 그 주제를 딱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광고해도 좋고 광고를 안 하더라도 스스로 그렇게 마음속에다 오늘은 이것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 그런 뜻이죠. 이 광명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천 아성지 광명으로 권속을 삼았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광명을 하나 촥 이래 놓는데 거기에 수많은 광명이 따라서 같이 이제 비치는데 백천 아성지 되는 그런 숫자의 권속이 함께 광명을 놓았다. 그것이 이제 보조 시방 일체 세계하야 시방 일체 세계를 환하게 비춰. 그래서 미불 주변이라 두루하지 않는 데가 없어. 시방 세계가 온통 다 밝아졌어. 이것이 이제 불교고 부처님이시고 또 부처님의 광명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사막 도구가 계속 휴식하며 지옥아기 축생의 고통이 다 쉬어버린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미치는 곳마다 지옥아기 축생의 고통은 다 쉬어버린다. 그 다음에 우조 또 미쳤다. 일체 열의 중회를 열의 이름으로 모인 그런 그 법회, 그런 대중들의 모임을 환하겠다 비춰서 뭘 하느냐. 재불 부사의력을 현현했다. 모든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힘을 나타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것도 역시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힘입니다. 또 우리가 사찰에서 사찰을 운영하든지 불교를 포교를 하든지 무슨 불사를 하든지 하는 것도 모두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힘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의 광명덕태이라는 거죠. 우조 시방일체 세계 또 시방일체 세계 일일 모든 부처님의 소가설법 부처님이 가피해서 설법하는 보살의 몸을 또 환하게 비춰준단 말이야. 부처님의 광명이 몸에 와 닿지 아니하면은 사실은 외롭죠. 뭐 당신의 혼자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불사도 하고 설법도 하고 포교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백이 있단 말이야. 나는 부처님의 백이 있다. 그 대만이나 중국 같은 데서 이렇게 법문하는 것을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우리는 부처님을 뒤에다 이렇게 모시고 법문을 해요. 그런데 대만에는 꼭 부처님을 앞에 놓고 법문합니다. 그게 뭐 의미가 특별히 뭐 다를 건 아닌데 꼭 부처님을 앞에 놓고 법문을 해요. 조그만 부처님을 앞에 놓든지 뭐 큰 부처님을 양쪽에다 놓든지 그걸 그 여러 스님들은 그 대만에서 법회하는 것을 들어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참 자주 봅니다. 아까 그 입성 스님이 말씀하신 그 원도선언 그 각별한 인연이 있죠. 여기서 그때 여기서 원도선언의 책을 받으신 분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또 이제 대만에 이제 전공법사라고 또 법보시를 많이 한 법사가 또 계시고 또 내가 존경하는
스님으로서는 이제 열반하셨습니다만은 성엄 스님이라고 내가 복공양을 제일 많이 올린 108자제어는 13만 권 그동안 13만 권을 복공양을 올린 그 스님 모두가 보면 부처님을 딱 앞에 놓고 법문을 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대만의 큰 스님들이 많습니다. 중국 불교는 아직 그 안정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그런 그럴만한 그런 스님들이 뭐 있는지 뭐 없는지 잘 모르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뭡니까 부처님의 백이에요. 불보살의 가피력 딱 믿고 하는 거야. 앞에 놓든지 뒤에다 모시고 하든지 부처님을 딱 이렇게 믿고 그 힘으로 나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말란 중에 아무리 하찮은 뭐 법사고 하찮은 사람이고 하찮은 사람이고 하더라도 법문을 할 때는 잘 하든 못하든 제대로 하든 뭐 잘못하든 간에 무조건 법문을 하는 것이고 법문은 부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스님들은 무조건 가사를 읽고 해야 돼요. 그런데 가사도 안 읽고 하는 스님들이 많아. TV에도 막 나와 그게. 여법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부처님을 모셔놓고 법문을 한다는 것이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부처님 백으로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나는 이렇게 하노라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스님은 무조건 가사를 입으면요. 자기 부족한 점을 많이 보완하게 됩니다. 저절로 보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점이 있는데 여기 뭡니까? 모든 부처님이 가피한 바 가피해서 설법하는 보살의 몸을 환하게 또 비춘다. 자학시사이하고 이런 일을 마치고 광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 허공 중에 저 위에 허공 가운데서 허공으로 올라갔다 해도 좋고 가운데서 성 대광명 운망대를 만들어서 머무시거늘 그 광명이 그렇습니다. 위로 허공 중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큰 광명 구름이 돼가지고 광명 구름의 대 이런 말하자면 이런 탁자 같은 그런 대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 위에 광명이 환하게 이렇게 비치고 있었다. 그때 시방 제불도 시력이었으라 여기 있는 부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 종미관 주울 청량 광명하시니 미관으로부터 청량한 광명을 놓으시니 그 광명이 명호도 뭐라고 했죠? 보살 여겸명 권속도 얼마라고? 백천 아성지 광명 권속 그리고 작업은 뭡니까? 보조 시방 일체 세계를 환히 비치고 또 그리고 사막도의 고통을 다 쉬게 하고 또 일체 열의 그 대중들을 환하게 비춰서 모든 부처님의 부사의한 힘을 나타내는 등등 그게 작업이죠. 그런 것들이 실동 어차라 다 모두가 위에서 세존이 광명을 놓았을 때 한 지금까지 읽은 그 내용과 똑같은 그런 그 작용을 했다. 또 다시 비쳤다. 무엇을? 이 사바 세계 부처님 세계 부처님과 그리고 대중과 그리고 금강장 보살의 몸과 사자자를 비치고 나서 금강장 보살을 비치고 금강장 보살이 앉아 있는 사자자까지 환하게 이렇게 비치고 예를 들어서 조명을 큰 행사나 큰 공연에서 밤에 예를 들어서 뭐 밤에 하는 그런 거 개막식 같은 것도 많죠. 불을 전부 꺼버리고 아주 밝은 빛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큰 대중을 서치라이트로 환하게 비치는 그런 광경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요즘은 워낙 이제 그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여기에 경전에 되어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다 실현해 보이잖아요. 환하게 촥 이렇게 비치는 거. 그 뭐 환경에서 그대로 벤치마킹 했다 해도 하나도 틀린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뭐 올림픽 때나 뭐 지난해 그러니까 지난해 그 저기 이제 평창 그 동계 올림픽 때도 보면은
밤에 하니까 불을 환하게 켜가지고 쭉 대중들이 돌아가면서 환하게 비치는 그런 광경들. 이거 그대로 연출해 놨어요. 금왕장 보살하고 금왕장 보살이 앉아있는 그 사자좌까지 환하게 이제 비추고 나서, 상 허공 중에, 저 허공 중에서 성대 광명 운망대 하시니, 큰 광명 운망대, 광명운, 광명구름이 그물로 어떤 대를 만든 것, 그것을 만들어서, 만드시니, 그때 광대, 광명구름의 대, 받침대죠. 그 가운데서 모든 부처님의 위실력으로서 이설 송원하사대 개성을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 광명에서 나와서 사실 뭐, 우리 상식으로야, 아, 그 부처님이 한마디 그 금왕장 보살을 보고 뭐 그렇게, 너무 그렇게, 시간 끌고 있나? 얼른 설명해라. 어차피 설명할 줄 뻔히 아는데 하고 딱 한마디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 십지 법문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또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설하게 된다면은 좀 더 우리도 듣는 사람의 자세도 달라지고 마음이 다 다를 거거든요. 아무래도 야 뭐가 있는데 저렇게까지 그 뜸을 들이고 저러한 그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설하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위실력으로서 개성을 설해 말하되. 불무등등 여허공하시며 부처님은 광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부처님은 같을 리 없어. 등등함이 없고 허공과 같아. 허공. 불신 충만의 법계죠. 그게 아주 뭐 힌트입니다. 물론 화엄경에 있는 말이지만 부처님의 몸은 법신이고 그 법신은 법계 충만하다. 법계 그 자체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 그 무엇도 부처님의 몸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없어. 공간까지 더 넓은 공간까지도 다 부처님의 몸에 포함돼. 심령 무량 성공덕이시며 열 가지 힘을 가지고 또 한량 없는 수승한 공덕을 가지시며 인간 최성 세중상인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수승하고 세상 가운데서 가장 높으신 석사자 법으로서 가업피로다. 석사자 부처님이 부처님이 법으로서 저 사람에게 가피하는도다. 금강장 보살. 금강장 보살이 설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금강장 보살에 가피하는도다. 불자 당성 재불력하여 불자여 마땅히 불자는 마땅히 모든 부처님의 힘을 받들어서 개차 법방 최승장하여 이 법왕의 가장 수승한 창고, 법의 창고, 부처님이 가지신 가장 수승한 법의 창고를 열어서 활짝 열어가지고서 제지, 광지, 모든 지위 뭡니까 십지죠,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이런 식으로 열 가지 지위, 그것의 넓은 지혜, 그 지위 하나 하나가 열 가지. 뭐 십지를 이야기했지만 그 하나가 전부 지혜가 차츰차츰 나아가는 그런 일이지 뭐 특별한 다른 게 아니에요. 십지가 지혜가 완전해지려면 그 열 단계를 거쳐서 지혜가 더욱 빛나고 더욱 완전해진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기와 또 승묘한 행 아주 수승하고 미묘한 행을 이불 위신 분별설 여다 부처님의 위실력으로서 분별해서 설할지어다. 광명이 말하자면은 금강장 보살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약이 선서 역소가면 만약에 선서 부처님이죠. 부처님의 힘으로 가피하신 바라면은 당덕 법보 임기심 입기심하여 마땅히 법보를 얻어서 법의 보물을 얻어서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렇죠.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또 그리고 금강장 보살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실력으로 그렇게 해서 법을 이제 설한다면은 모두 그 법보가 우리들 마음에 들어가서 제지 무구
차제만 하면 재지 십지 때가 없이 아무 흠물 없고 장애 없이 차제로 가득해서 구 역구 열의 십종역이라 또한 열의 열 가지 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수주 해수 급파 중이라도 비록 바다 속에 있고 바다 속에 있어 물 속에 있으면 뭐죠? 바다 물 속에 있으면 그 어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급파 중 하면 고통 아주 지옥 고통 그 가운데 설사 있다 하더라도 감수차법 필등문 연의와 마땅히 이 법을 받아들여서 반드시 얻어듣게 되거니와 그렇습니다. 저기 이제 왕복서에도 보면은 판란의 초십지지계라 환경을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한없이 어려워서 성문영각들도 땅짐도 못 뛰어 뭐가 뭔 소린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 40년 50년 공부한 그런 그 사립을 목걸련도 전혀 여롱양명이라 마치 귀머리와 같고 맹인과 같은 그런 그 경지가 환경이지만은 또 인연이 되고 그 소견이 열리면은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쉽지 쉽지의 단계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도리가 있다. 그야말로 일초지급 열애지하고 초발심시 변정각하는 그런 도리도 또한 있는 게 환경이에요. 어려운 입장이라면 사립을 목걸련도 못 알아듣는 입장이지만은 또 인연이 돼가지고 소견이 열리면은 그와 같이 이제 된다는 뜻입니다. 해수와 급파 중에 비록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을 감수 능히 받아들여서 반드시 듣게 되거니와 기우생이 불신자는 그 어떤 이가 의심을 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부득 문 여시이로다 영원히 이와 같은 도리를 얻어듣지 못함이로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마치 중요해요. 그래서 저 앞에서 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신이 도운 공덕모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어뜸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그리고 신은 불법 가운데 제일 가는 재산이다. 제일 가는 재산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에서도 믿음만 확실하면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뭡니까? 해수나 급파 중 그랬지 않습니까? 처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뜻을, 이러한 도리를, 환경에서 설한 도리를 다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응설제지 승지도와 응당이 모든 지위, 십지죠. 수승한 지혜의 도와. 그 다음에 입주 그 십지에 들어가고 머물고 그리고 전전히 순서대로 닦는 것 순서대로 닦는 그런 법과 또 좋은 행 경계에서 행의 경계로부터 법지가 생한다 경계로부터 법의 지혜가 생하는 것을 광설 응설 응당의 설할지니 그 앞에 구절 응당의 설할지니 이익 일체 중생권이라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한 까닭이니라.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다섯 개의 개송인데 부처님 광명을 놓고 광명을 놓은 그 광명에서 이와 같은 그 청법 법을 청하는 그런 그 개송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 사찰에서도 법을 청법계 뭐 방장스님이나 조실스님이나 꼭 그 청법계를 설하는 것이 전통이고 요즘 이제 청법가를 이제 하죠. 사자자에 올라서 법문을 설해 달라. 그런데 그 부득이한 그 어떤 그 법당의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법사가 먼저 올라간 뒤에 그 청국계를 한다든지 청국가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흔히 있는데 그런 거 전혀 고려 안 하고 그래요. 나는 꼭 여기 이제 청국가를 할 때 사자자에 오르사
사자우를 하십시오라고 딱 하면 그때서 내가 여기 있다가 올라와요. 올라가라 소리도 안 하는데 더 법사가 올라가는 거 모양이 아닌 거야. 그런 아주 0.1초의 미세한 차이도 우리가 좀 감지하면서 그 어떤 그 의식을 행해야 돼요. 그런 아주 기껏해야 1, 2초 차이거든. 그 1, 2초의 차이도 그게 딱 그 어떤 의식과 나오는 그 청법과 소리와 거기에 딱 맞춰서 탁 올라가면 모양이 그렇게 근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먼저 올라가 있는데 사자재 올라가십시오. 안 맞잖아 그게. 이미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란 말이야. 그런 게 너무 무감각하게 하고 있다고. 사찰에서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너무 무감각한 거야. 그래서 나는 어느 그 다른 절에 가서도 그전에는 뭐 요즘은 안 다니지만은 그전 다른 절에 가서도 꼭 그 얼른 올라가라 해도 안 올라가. 난 버티고 있는 거야. 올라가라 소리 할 때까지 대중이 올라가라고 노래가 딱 올라 사자자에 오르사 최소한도 그때까지 딱 있다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모양이 근사하잖아. 근사할 것도 없는 거야.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 그렇습니다. 그러니 것도 우리가 좀 감지를 해서 느껴가면서 그 아주 1, 2초의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은 그런 것을 우리가 그 연출이거든. 그런 게 연출이 그 어떤 그 법도에 맞아야 되거든요.